안녕하세요. 따릉이 사이클의 캄파울루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단 하나의 자전거, 이탈리아 감성을 담아 커스터마이징한 티타늄 로드 파소니를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경력 30년이 넘는 장인이 마무리 작업인 폴리싱에만 30시간을 투자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꿈의 재료 티타늄을 사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우아하며 내 몸에 꼭 맞는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미 마동구, 벤지, 올트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자전거의 오너가 되기 위해 수개월, 길게는 1년도 기다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소니. 1988년 루치아노 파소니가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에 설립한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자전거라고 하면 보통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비앙키, 스카처럼 월드투어 프로팀을 스폰하는 자전거 브랜드들의 기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자전거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성능을 뽑아주는 최고의 자전거일까요? 세계적 프로선수인 루안 데니스가 자기에게 꼭 맞는 자전거로 대회에 나서기 위해 왜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자전거를 바꾼 것일까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자전거도 레이싱에서의 성능이든 투어에서의 편안함이든 자기 몸에 꼭 맞는 자전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자전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열심히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 장인의 열정과 감성이 담긴 자전거에 열광하기 때문에 아무 자전거나 추천해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고 찾아 이제서야 이탈리아 최고의 감성이 담긴 커스터마이징 자전거 파소니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인터뷰도 친절히 응해주신 왓츠스포츠 유성현님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자전거 브랜드인 파소니는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장인들이 표면 마감 작업에만 30시간 이상을 투자하여 하루에 오직 2개의 프레임만 생산해낸다는 프리미엄 자전거입니다. I live to ride, I ride 파소니 라는 말처럼 라이딩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담겨있죠. 파소니의 설립자 루치아노는 지역의 각종 자전거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자전거를 좋아하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생 처음 보는 자전거에게 추월당하고 말죠.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루치아노는 자신의 추월한 자전거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 자전거는 아멜리로 리바라는 당시 상당히 유명한 커스텀 바이크 빌더가 만든 티타늄 자전거였죠. 밀라노에서 전기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루치아노는 아멜리로에게 파소니라는 이름으로 자전거 사업 동업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대신 루치아노의 아들 루카 파소니가 아멜리로 따라가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89년 파소니의 프로토타입 자전거 TOP가 세상에 나타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소니는 매년 350개에서 400개의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소니의 슬로건 I live to ride, I ride 파소니에서 알 수 있듯이 파소니는 단순히 최고의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최고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그의 모든 열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하지만 편안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하는 티타늄을 CNC 가공을 한 후 파소니만의 정성어린 센팅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탈리아 밀라노의 감성이 담긴 클래식하지만 가볍고 편안하며 성능까지 뛰어난 자전거 한 대가 완성되는 것이죠. 초기 파소니의 프레임을 쓰기 위해 유명 프로 선수들이 앞다투어 주문을 넣고 그 위에 자신의 팀 데카를 입혀 레이스에 나갔다고 하네요. 참고로 파소니의 작업장은 공장이라 하지 않고 아틀리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장인이 자신의 명예를 담아 만드는 파소니의 자전거는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겠죠. 파소니는 커스터마이징 자전거로서 유명합니다. 완차로 프리마나 노바 등도 준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소니를 소유하고자 주문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커스터마이징 자전거를 선호하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탑 제네시스, 탑 에볼루션, 탑 포스 등 큰 틀에서 대략적인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기존에 타던 바이크의 지오메트리를 참고하고 신체 사이즈 등을 다시 측정하여 원하는 탑 튜브의 각도부터 구동계 종류, 케이블 방식까지 하나하나 선택하게 되죠. 파소니의 구매를 도와주실 담당자분을 통해 이탈리아 파소니의 본사와 메일을 주고받게 되며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파소니의 주문 제작을 넣기 때문에 실물을 받아보기까지는 1년도 걸린다고 하죠. 지오메트리가 다 정해지면 행어의 종류, 각인 처리의 유무, 데칼 컬러를 선택하게 되고 이로써 파소니의 오너가 될 준비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데칼 컬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를 벗어나 기존에 자신이 아끼는 자동차 색상 등으로 특별 주문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소니의 가장 인기가 좋은 티타늄 로드 3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래식한 매력을 뿜어내는 탑 제네시스부터 살펴보죠. 탑 제네시스는 전통적인 지오메트리를 통해 아름다우면서도 편안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소니의 초기 모델인 클래식한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탑 제네시스는 편안한 라이딩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탑 제네시스의 프레임은 그레이드 5 64 티타늄으로 만들어집니다.
알루미늄과 바나줌을 6대 4 비율로 합금한 티타늄으로 강도는 최상급 스틸 알로이에 가까우면서도 무게는 고작 45%밖에 나가지 않는 꿈의 재료죠. 탑 제네시스는 클래식한 느낌을 위해 가죽이 덧대진 안장과 가죽 바테입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휠색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파소니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콜럼버스사의 포크가 사용되며 구동개 및 브레이크와 케이블 등은 주문 제작 시 상담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가격은 1,170만원부터 시작되며 이는 추가되는 옵션에 따라 상당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 말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파소니 자전거는 탑 에볼루션입니다. 탑 에볼루션은 개인적으로 제가 파소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전거인데요. 클래식한 매력이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그란폰도나 장거리 라이딩이 적합한 지오메트리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보다 편안한 라이딩을 위해 알루미늄 반화점을 3대 2.5 비율로 섞은 그레이드 9 티타늄을 사용한 프레임에 바텀 브라켓과 드랍아웃, 헤드 튜브는 티타늄 그레이드 5로 만들어졌죠. 앞 삼각형은 탑 제네시스에 비해 살짝 두꺼워진 35mm 티타늄 튜브를 탑과 C튜브에 사용하였으며 다운 튜브는 37.3mm의 튜브를 사용해 강정을 끌어올렸습니다. 포크는 역시 파소니가 커스터마이징한 콜럼버스사의 포크가 적용되며 구동기는 EPS나 DI2도 호환이 되죠. 참 위에서 빼먹은 파소니만의 매력 포인트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파소니의 케이블 라인은 독일의 노콘에서 나온 링크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일반 케이블링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노콘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색상이 다른 여러 개의 링크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디테일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이탈리아 국기 모양의 조합을 하시지만 어떤 색상 조합을 하든 그건 파소니 오너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주문할 수 있는 휠셋 또한 최상급 라인업으로 매칭됩니다. 일반적으로 PNP사에서 나온 허브에 림을 자체 제작하여 배송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30주년 에디션의 경우 프로펠러 형태의 초고성능 휠셋으로 유명한 젠티스사의 휠셋이나 이 시국에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이 좀 걸리지만 일본의 제트 엔진 베어링 제작으로도 유명한 초정밀 금속 절단 전문 업체인 고키소의 휠셋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키소의 휠셋은 0.5g의 힘으로도 전진한다는 휠셋으로 페달을 멈췄을 때 마치 빙판 위에서 활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무려 1,185만원의 휠셋으로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볼 커스터마이징 파소니는 탑 에볼루션입니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하지만 빠른 레이싱에 적합한 모델이죠. 탑 에볼루션과 마찬가지로 티타늄 그레이드 9과 그레이드 5를 함께 사용했지만 탑보스는 36mm에서 48mm의 보다 두꺼운 튜브를 찌부시켜놨습니다. 마치 트랙 에몬다의 탑 튜브와 같은 넓적하면서도 좁아지는 튜브를 다운 튜브에 넣음으로써 경쟁 시합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강성과 반응성을 얻어낸 것이죠. 파소니만의 컬러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스템과 포크의 색상을 변경하여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며 탑 제네시스와 탑 에볼루션과 마찬가지로 C포스트를 티타늄 카본 중 원하는 직경으로 선택 가능하고 탑 튜브 드라이브 사이드에 개인적인 문구 또한 다양한 서체로 각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세상에 단 하나 나만을 위한 최상급 자전거를 원하시는 분에게 자신있게 파소니를 추천드립니다. 파소니는 자전거 이외에도 클리슈즈, 구두, 물통, 우산, 트레이너 등 다양한 굿즈 또한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리가 없겠죠. 자전거를 사야지 우산 써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자전거로 파소니를 한 대 맞추고 싶긴 하네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